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저는 여기 지금 상담역 8번 출구예요. 오늘 머리를 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1년 반 만에 여행 가게 됐는데요. 이제 일이 다 끝났어요. 근데 지금 가는 것은 저랑 이제 7개월 동안 같이 일했던 친구한테 머리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년 앞으로 지금 제가 여행 계획이 꽤 길 장기 여행이에요. 그래서 가기 전까지 머리를 한번 예쁘게 해보겠습니다. 기대 기대. 여기는 오늘 머리를 해주신 유나쌤입니다. 찍어주셨는가? 네, 우리 찍기로 했잖아요. 아, 그래갖고 한번 찍어보려고요. 실장님 카메라를 들고 오실 줄은 몰랐어요. 아, 카메라가 있어야지 찍지요. 오늘 테스트 겸 한번 찍어. 저 사진 한번 찍고 올게요. 잠시만요. 나 있으면 좀 알아야겠는데. 입술을 한번 바르겠습니다. 너무 나 지금 한 1년 반 만에, 아니 1년 반은 아니다. 부산에서 좀 찍었으니까 엄청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너무 새롭습니다. 내가 찍었더니 찍어야지 그러길래 그래 용도한테 용도 오늘 찍어주러 와 내가 그래갖고 나태랑 좋았어? 너무 좋던데요? 아 그래? 응. 아니 근데 시내 갔다가 리조트를 갔잖아요. 그 리조트가 너무 좋아. 어떻게 할 것인가? 어? 머리를 감으면 이제 끝입니다. 드디어 가볼게요. 염색약을 묻은 거를 지우는 리무버예요. 문질러 주면은 염색약이 잘 지워져요. 묻더라도 스치가 잘 나오는 게 좋으니까. 맞아. 얼굴 색이 밝아 보여서 그랬어. 아, 그런가 보다. 그러네. 네. 맞다, 이 정도 톤하는 것 같아. 이 정도 하면 나중에 좀 밝아져. 이게 그리고 머리가 젖어 있으면 더 어두워 보이는. 맞아. 효과가 있어. 머리 말리면 나 아직 뭐 이런 건 해드려야 되나? 팬크림. 그냥 머리 로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머리 솔직한 거. 네. 이거랑 저는 에센스를 조금 섞어서. 아, 오케이. 이렇게 파워머리 손질 방법 알려주니. 그럼 나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 머리 감고 나오셔가지고 여기 젖은 상태에서 머리 끝에 위주로 제품이 너무 많이 발리지 않게 그냥 이렇게 손빗질로만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는 많이 발라주세요.
근데 이게 말리면 말릴수록 꿀이 더 잘 잡힌다니까. 그치, 봐봐. 이 디지털의 특성이 그거예요. 말리면서 더 모양이. 맞아, 좋고. 맞아. 이렇게. 이 머리의 컨셉 있잖아요. 어떤 컨셉이죠? 자유분방한 머리. 자유분방한 머리. 네, 동남아 가면 더 빛날 스타일. 외국 가면 더 빛날 스타일. 해변에서 하는 머리. 맞아요. 지금 그 컨셉인데 제가 바닷가를 좋아하니까 이번에도 이제 해변을 가긴 가는데 해변도 가고 아니지는 하지만 어쨌건 간에 더운 나라 가잖아요. 더운 나라 가잖아요. 아직 모르시구나. 제가 더운 나라를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더운 나라에 맞는 머리를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짠. 예쁜가요? 여기 조명 괜찮나요? 저기 조명 예쁜데. 이쁜 조명 한번 가볼까요? 조금 실제 이거 잘 어울린다. 나 엄청 잘 어울리는데? 응. 아, 근데 잘 어울릴 줄 알았어요. 너무 잘 나왔다. 여기 윤아쌤. 안녕하세요. 여기 윤아쌤은 제가 요번에 현장에서 7개월 넘게 맞아요. 같이 일을 했는데 다시 샵으로 돌아왔습니다. 복귀했습니다.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기를. 실장님 화이팅! 네. 화이팅! 저희 여행 다녀와서 다시 올 겁니다. 머리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 안녕. 예. 아, 너무 잘 나왔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부시지도 않네. 오, 괜찮아. 계속 제품만 잘 바르고. 제품 내가 잘 바를게. 이렇게 하고 또 아까 말했던 거 계속 또 바르고. 이걸로 찍어야지. 자기도 이제 찍어야지. 거울 보고 계시는 거 찍어도 돼요? 난 상관없어.